최근 청주 한 복지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수년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해왔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직장에서 해고당할까 봐 두려워 침묵했지만 독선과 기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임가영 기자입니다. 청주 한 복지재단 산하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A씨와 B씨. 이들은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 실수령액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80만 원대. 격일제로 한 달에 13일간 24시간 근무를 하면 312시간, 최저임금 8,720원으로 따져도 월 272만 원가량을 받아야 하지만 18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령액이 적은 것은 계약서상 24시간 근무가 아닌 12시간 근무에 나머지는 휴게 시간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여기에 밤 시간대 이뤄지는 순찰 근무를 휴게 시간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밤새 어르신들의 기저귀 교체와 순찰 근무 등 끊임없이 일을 해오는 등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순찰도 있고 밤 시간에 우리 휴게 시간이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감기로 기침을 하면 감기약도 갖다 드려야 되고 화장실 가시면 그것도 케어도 해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밤에도 맘 놓고 쉬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들이 HCN에 공개한 이 요양원의 일일 시간표와 순찰 근무표입니다. 오전 8시 50분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를 시작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잠자리 돌보기 및 정리정돈, 밤 9시부터 10시는 하루 일지 정리,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문단속 및 순찰을 돌게끔 돼 있습니다. 기저귀 교환은 수시로, 어르신들의 최위 변경은 2시간마다 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또다시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기저귀 교환 및 세면, 옷 갈아입히기 등 본격적인 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일정표상 이들에게 주어진 휴식시간은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가 전부입니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도 억울한데 올해 1월 요양원 원장이 바뀐 후에는 이마저도 5만 8천 원 정도 임금이 깎였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행여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해고당할까 침묵해왔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진정서를 냈다고 설명합니다. 진짜 봤어도 그냥 감사하게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자꾸 깎이니까. 근데 이유는 알고 깎여야 되는 거잖아요. 명세서도 못 받았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지. 하지만 이에 대해 재단 측은 HCN과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고발건에 대해선 근로자들이 직접 고발한 것이 아닌 제3자가 고발한 것에 대해 요양원 근로자들도 의아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양원 관련 모든 인건비는 노무사가 법에 준해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A복지재단에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건 조사는 하고 있는데 네. 그 다른 분들 개개인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까지는 좀 말씀드리기 불안한 것 같습니다. 시설 관계자의 최저임금 미지급 고발에 이어 근로자들이 직접 나서 억울함을 호소한 청주 A복지재단 요양원 실태. 노동청이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간 가운데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